거기 그 석병산은 입구 찾기가 좀 힘든데요. 어쨌든 여기 석병산 등산로로 돼 있어가지고 예, 이쪽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처음 만나는 나무는 예, 요거 덩굴성인데요. 이렇게 아주 숲이가 진한 형태. 이건 예, 지다래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오각형 형태. 예, 요거 예, 좀 고산에서 자릅니다. 낮은 지대에서는 뭐 다래하고 개다래가 자르겠지만 예, 고산에서는 예, 지다래가 자란답니다. 지다래였습니다. 예, 강원도 산에 오니까 이렇게 예, 줄기에 이렇게 오미 오른 것처럼 이렇게 도들도들한데요. 예, 잎은 어긋나게죠. 이렇게 측면은 꽤 있는 것 같아. 뒤에가 거의 뭐 그물력인데요. 요거 미역줄 나무입니다. 예, 지금 덩굴성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아래쪽에. 그죠? 예, 예, 미역줄 나무가 이렇게 많답니다. 미역줄 나무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예,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죠. 그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그 두꼬치처럼 빠졌는데 수평이 아니고 요렇게 그냥 요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개암나무로 보입니다. 거의 수평에 가까우면은 예, 개암나무 이렇게 조금 요 부분도 거치가 좀 있으면 그리고 좀 경사가 좀 있으면 예, 물개암나무로 보입니다. 여러분께 자작나무과의 물개암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여기가 해발란 700m 정도 되는데요. 예, 석병산까지는 2.5km 남았네요. 아주 멀진 않은 길 같습니다. 또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석병산은 예, 석회암 단지입니다. 예. 옆에 석병산 옆에 자병산이 있었는데 예, 그 이 시멘트 만든다고 예, 산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죠, 그죠? 예, 석병산은 그래도 잘 남아서 예, 그 식생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앞쪽에 어린 나무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잖아요, 그죠? 예, 그죠? 어긋나기고 거의 타원형인데 거치는 뭐 한 3분의 2까지 있는데 이게 다 조팝나무 정도, 참조팝나무네요. 이렇게. 백두대가 네, 석병산에 이렇게 참조팝나무가 많이 있답니다. 참조팝나무는 꽃이 좀 옅은 분홍빛으로 그냥 그 꽃이 피죠. 그죠? 네, 참조팝나무입니다. 예, 지금 예, 석병산 그 등산로 옆에 계곡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내려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요. 아, 이런 모습입니다. 예, 6월 초 지금 뭐 푸르름이 아주 가득한데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그런지 아직 해가 바짝 뜨지 않아서 예, 아직 아래쪽은 좀 어두컴컴합니다. 예, 석병산 예, 계곡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어린 나무가 있는데요. 예, 잎은 삼출엽인데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이렇게 예, 고추나무과의 고추나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예, 잎이 고추잎을 닮아가지고 예, 고추나무랍니다. 예, 여기는 예, 고도기를 재보니까 해발고도 한 700m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잎이 이렇게 삼출엽이 있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삼출엽인데, 거치가 하나, 둘, 두 개 정도? 예, 이거는, 예, 복자기입니다, 복자기. 예, 좀 어린 나무입니다. 예, 털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예, 이렇게, 복자기에 우리 정원에도 많이 심지만, 실제로 우리 그, 예, 산에 가도 가끔 볼 수가 있답니다. 낮은 지대에서, 그죠? 예. 700m면 꽤 높은, 그래도 높은 곳인데, 예, 여기에 복자기를 만났습니다. 예. 더 높은 곳에서는 비슷한데 복장나무가 자라는데 이거는 네, 거치가 한 두 개부터 한 네 개. 복장나무는 열 개 이상이죠, 그죠? 네, 요거는 네, 복자기로 동정해 드리겠습니다. 요 나무입니다, 요 나무, 요 나무. 어린 나무 요거. 네, 복자기였습니다. 예, 이 앞에 잎이 거의 둥글둥글해요, 그죠? 예, 둥글둥글한데 요거, 예, 이렇게 줄기를 당겨보면 사실 털이 있거든요? 입자를 보면 털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네, 찰피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털이 거의 없으면 피나무, 잎은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요. 찰피나무가 잎도 더 큰 것 같아요. 예, 찰피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어린 나무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면은, 일단 잎이 어긋나게죠, 그죠? 만져보면은, 예, 꺼끌꺼끌합니다, 그죠? 이렇게 아래쪽이, 여기 오른쪽과 왼쪽이 조금 그 틀린 형태, 제 표현으로 짝꿍둥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예, 느릅나무과의 느릅나무가 되겠네요. 잎이 거칠거칠합니다. 아주 어린 친구라 많이 그렇진 않은데, 예, 이거 예, 느릅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쪽에 덩굴석은 엄청 그죠 많죠, 그죠? 예, 이거 잎은 어긋나기, 그죠? 어긋나기고 또 붉은색의 그 줄기에 그 점돌이 막 있죠, 점들이, 그죠? 예, 옷이 오른 것처럼 돼 있는데, 그죠? 여기 예, 이게 다 미역줄 나무예요. 예, 강원도 쪽에 산에 가면은 어디나 가도 이렇게 상당히 많답니다. 예, 미역줄 나무입니다. 예, 어린 친구인데요. 잎이 이렇게
이쁜 어긋나기인데 거치가 그 거치는 저기 층벽이 엄청 많죠, 그죠? 예, 요거는 네 예. 까치박달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그 숲에 그좀 고산에 까치박달을 만났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예 잎이 다섯 개면 오갈피잖아요, 그죠? 오갈피 나무인데요. 예, 뒷면을 보면 당겨 보겠습니다. 맥에 따라서 가시 같은 게막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그죠? 털인지 가시인지 보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예 지리산 오갈피가 되겠네요. 그죠? 옆에도 있는데 이 친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잎은 예, 다섯 개를 돌려놨는데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뒷면을 보면 이 친구 역시 예 주맥을 따라서 가시 같은 게막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예 지리산 오갈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예, 잎이 이렇게 소엽이 하나, 둘, 셋, 한 일곱 장 정도 되죠. 그리고 이게 정수엽이 가장 커요, 그죠? 어린 잎들은 예,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이렇게. 예, 요거는 예, 물풀의 나무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어디 가도 많은데요. 예, 그래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잎은 마주나기, 물풀의 나무과 친구들이 거의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예, 그리고 소엽은 한 다섯 장에서 한 일곱 장 정도 되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예, 정수엽이 좀 가장 큰 형태. 예. 물풀의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경사가 좀 좋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그 잎에 하얀 색이 막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그죠? 예, 이거는 지달의 예, 그 숯꽃인데요. 숯꽃이 아래 있습니다, 이게. 암나무는 없고 숯꽃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아래 숯꽃이 있죠, 그죠? 당겨보겠습니다. 예, 지달의 숯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제 여기 이제 벌이나 나비 같은 매개체들을 부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 워낙 많으니까 꽃이 있는지 모르니까 야 여기 아래쪽에 꽃이 있으니까 일로 와 하면서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흰색도 있지만 옅은 분홍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보면 아주 진한 색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안 잘라봐도 진한 갈색 계단식 수가 나오는데 이거 바로 예, 지달의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래쪽에 예, 숯꽃이 있는 그죠? 여기 지다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재밌죠, 그죠? 예, 지다래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나무예요. 이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면은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그죠? 예, 수수꽃다리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이, 그죠? 이거는 노박동굴가입니다. 예, 그 해나무예요, 해나무. 제가 지금 여기 이 친구는 열매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죠? 열매가 다섯 개로 되어있죠. 별명으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오수성이라 그러는데, 요거, 예, 또 날개도 좀 있잖아요, 그죠? 날개. 날개가 없으면 참하다로 참외나무인데, 이 친구는 날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회나무가 되겠습니다. 별 모양의 열매가 달리는, 예, 회나무였습니다. 재밌습니다. 작은 열매 보니까 좀, 예, 좀, 예, 하여튼 심쿵합니다. 예. 아주 별명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있을 줄이야 몰랐는데 이렇게 또 예, 저한테 또 별을 보여줍니다. 아, 그죠? 여러분 별 보이시죠? 예. 별 모양의 날개가 있고 우수성인 예, 다섯 개로 갈라진다는 뜻인데요. 예. 그 회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워낙 쉬엄쉬엄 왔더니 이제 석빙산이 1.9km 남았네요. 아, 뭐 아직 1km도 채안온것 같아요. 예.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길 옆에 있는 이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그죠? 예, 소엽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열한 개니까 예, 요거는 예, 아홉 개부터 열한 개 정도로 달리는 물풀의 나무과의 들매나무가 되겠네요. 그죠? 예, 들매나무, 물풀의 나무보다는 들매나무가 좀 보기 들, 좀더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들매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도 들매나무지만 이 뒤쪽도 다 들매나무네, 그죠? 이렇게 모였으면 씨앗이 떨어져서 그런지 근처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께 소엽이 9장에서부터 11장이면서 잎이 마주나기인 예, 물풀의 나무과의 들매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는 이나무예요. 이나무인데 줄기가 지금 쭉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 봐도 이렇게 좀 층층이 져 있죠, 그죠? 예, 층층나무인데요. 층층나무는 이렇게 잎은 일단 어긋나기예요, 그죠? 오른쪽에 왼쪽, 그죠? 어긋나기로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타원형인데, 이렇게
맥이 평행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형태. 둘, 둘, 넷, 여섯, 한 일곱 개 되는데요. 요거에. 층층나무입니다. 제가 산에 뭐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웬만한 산에는 다 층층나무가 여러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 정원수로도 많이 심어놓지만, 실제로 산에 가도 층층나무가 많습니다. 그죠? 대부분 이렇게 모여나기인데, 엄밀히 따지면 층층나무과는 어긋나기예요. 그죠? 근데 참그 아이러니컬하게, 예, 산수유, 예, 말차의 나무, 예, 산딸나무도 예, 층층나무인데 이 친구들은 예, 잎이 마주나기예요. 예, 층층나무과에 예, 층층나무는 예, 잎이 어긋나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마주나기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산에서 볼수 있는 나무죠. 그죠? 예, 철쭉입니다. 철쭉. 그죠? 잎이 한 5장 정도로 이렇게 예, 모여놨는데요. 모여나기, 뭐 돌려나기 하던데. 예, 철쭉입니다. 그죠? 예, 한문 예, 촉촉인데, 예, 꽃 앞에서 이제 귀를 멈춘다는 뜻이잖아요. 예,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귀를 멈추게 하는 꽃. 철쭉이었습니다. 잎이 한 5장 정도로 예, 돌려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뭐 어긋나게 다르는데, 예,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이제 제가 들으라고, 예, 조금 그냥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느 산을 가도 우리 길을 막고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인데요. 이렇게 지금 잎은 이런 모습인데,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예, 요거 꽃이 너무 작습니다. 그죠? 국수나무인데요. 이거 자르면은 하얀 국숟가락이 나오죠. 그죠? 그래도 땡겨보면은 나름 또 꽃이 한미모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 정도면 한미모 아닌가요? 예. 예, 한미모를 하는, 네. 국수나무 꽃을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 예쁜 꽃이 없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예, 이게 층층나무인데요. 예, 층층나무를 감고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일단 입자를 보면 빨갛게 보입니다. 이게 특징은 아니고요. 요거. 이 친구인데 일단 잎이 느낌이 코팅된 느낌이고 줄기가 이거 줄기도 이렇게 지다래보다 훨씬 진하지 않죠. 그죠? 예, 자르면은 예, 연한 갈색 계단식 수가 나오는데요. 요거 예, 다래입니다. 다래. 얘가 다래예요. 그죠? 또 보통은 이렇게 잎의 겉에 아주 촘촘한 톱니가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께 오리지널 다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게 토종 다래가 달립니다. 예, 다래입니다. 예, 앞에 있는 잎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예,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죠? 예, 이해까지 간 이해 기수상 의상인데요. 여기 이 부분에 가시가 있어요, 그죠? 자세히 보면 가시 보이시죠, 그죠? 이 말이죠. 그건 뭐 워낙 작은 나무라 잘안 보이는데, 이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예, 두릅이에요, 두릅. 예, 이해 그까지 가는 이해 기수상인 예, 두릅 나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석빙산 올라가는데 도중에 이렇게 이런 계곡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숲이 우거져가지고 어두컴컴합니다. 조금, 그죠? 예, 여기 물살 내려오는데 한번 햇빛이 비쳐가지고 또 멋진데요. 예, 또 석빙산 계곡의 모습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위로 쳐다보면 이 나무예요. 잎도 아래서 쳐다보니까 잎이 좀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멋지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명아지에 잎이 있죠, 그죠? 예. 털이 엄청나죠, 그죠? 잎이 좀 둥근 형태인데, 요거 찰피나무입니다. 예. 찰피나무가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숲이도 지금 이렇게, 대부분 세로로 이렇게 많이 좀 갈라지죠, 그죠? 나무들은. 예. 아이고, 이 멋진 나무들이, 아이고, 보기야. 예, 찰피나무입니다. 예, 뭐, 잎 하나 여러분 소개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멋진 나무들을 구경 한번 시켜주는 게전더 좋아해요. 찰피나무였습니다. 목 빠지겠네. 예, 고산에서 볼수 있는 단풍나무인데요. 이렇게 잎 앞쪽이 쫙 빠지면서 여기에 또그 주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예, 시당나무네요. 저기에 주름이 없으면 예, 젊은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시당나무. 이렇게 주름이 많으면 예, 이거는 예, 시당나무입니다. 예, 단풍나무과는 잎은 마주나기예요. 항상 또 봐주셔야 됩니다. 예, 단풍나무과는 잎은 마주나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둘, 넷, 소엽이 한 일곱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치가 거의 없죠, 그치, 이 친구는. 예, 이 친구는, 예, 다름나무로 보입니다. 예, 그, 나무가 크면은, 예, 때가 막 나오죠, 숲에, 그죠? 예, 제가 만날 때미리 나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친구는 콩가에 다름나무로 동경해 보겠습니다. 예, 등산로 표지판이 나왔는데요. 지금, 예, 제가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죠?
예, 적분산 1055m인데 높진 않네요, 그죠? 예, 또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거의 평지를 걸었는데 이제 이제 경사길로 올라갑니다. 예. 지금 너무 푸르러 가지고 6월초인데 아래쪽은 이제 햇빛이 거의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앞에는 이 나무는 예, 소엽수가 둘레 여섯 둘레 다섯 개 11개 정도 되는데요. 잎은 어긋나게죠, 그죠? 예, 잎자락 거의 붉은 계통입니다. 이거는 예, 중부지방 산에 가면 볼수 있는 예, 개원나무입니다. 예, 여러분께 개원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올라가면서 보이는 나무들은 대부분 다 철쭉이 많습니다. 보니까 잎이 한 다섯 개로 돌전하는 예, 꽃이 화사하게 예쁜 예, 진달래과의 철쭉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철쭉이었습니다. 아, 제가 조금 예, 경사가 있는, 심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왼쪽엔 조리대가 많고요. 이 앞에 있는 나무들이 다 대부분 다 보니까 신갈나무네요. 예. 우리나라 참나무과 6종 중에 예, 최고 많은 나무가 신갈나무잖아요, 그죠? 보면 잎자루가 거의 없고 예, 신갈나무를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들이 예, 대부분 다 신갈나무랍니다. 여러분께 석병산의 숲의 모습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새소리가 잘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예, 등산로 옆으로의 산 냉도나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잎은 어긋나긴데요. 지금 꽃은 떨어지고 예, 열매시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꽃이 지금 시들고 그죠? 열매시계로 하고 있는데 너무 작습니다. 그죠? 잎은 어긋나기 좀 고산에서 자라는 그래도 예, 귀한 산 냉도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길 옆으로 잎이 이렇게 삼출엽인 어긋나게죠, 그죠? 예, 콩가이 식물인데, 이거 예, 조록사리 동경 해보겠습니다. 조록사리가 꽤 보입니다. 예, 조록사리였습니다. 예, 앞에는 이나무입니다. 예, 산이 잘 보던데, 예, 극상림에서는 예, 이나무가 많이 꼭 있죠, 그죠? 예, 중부지방에서 볼수 있는 예, 당남풍나무입니다. 둘레, 여섯, 여덟, 9개. 9개에서부터 한 11개 정도로 갈라지는, 그리고 예, 맥이 분지하는 부분에 털이, 이쪽에 털이 밀집해 있는, 예. 잎은 마주나기죠, 그죠, 이렇게. 항상 마주나기 봐줘야 됩니다. 단풍나무과는 마주나기다. 줄기에 털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예. 중부지방에서 볼수 있는, 예, 당남풍나무입니다. 예. 잎이 9개에서부터 한 11개 정도로 갈라집니다. 예, 앞에는 이나무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 꽃이 진 것도 있고, 예, 꽃이 지금 하나가 예쁘게 폈는데, 아래로 숙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고개를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고개를 드니까 어때요? 예쁘죠? 예. 함박꽃나무입니다. 예, 산에서 볼수 있는 목련이라서 보통 산목련으로 부르지만, 예, 정확한 이름은 함박꽃나무입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 북한의 국화는, 예, 이 함박꽃나무예요. 좀 너무 예쁘죠? 예. 이런 모습. 예. 꽃이 진 모습. 꽃봉오리 모습. 예. 잎은, 어긋나기로 이렇게 3분의 1의 길이면은 도란형이라 그러는데 도란형이에요. 목련과 친구들은 대부분 다. 예. 함박꽃나무였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예, 잎이 그 타원형이에요, 그죠? 동글동글하죠, 그죠? 잎이 삼출엽이 있는데 이거는 예, 쌀이 아니면 예, 참쌀이로 동경해 보겠습니다. 꽃이 피면 날아올 수 있을 텐데 예, 잎으로는 지금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예. 쌀이 또는 예, 참쌀이로 동경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잎이 어긋나기로 일단 달렸죠, 그죠? 이렇게 예, 좀 수평으로 자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갈비처럼 이렇게. 이거 예, 노린재 나무죠, 그죠? 나중에 그 단풍이 든 잎을 태우면 예, 노랗게 된다 해가지고 예, 노린재 나무인데요. 나중에 열매가 아주 그냥 보라색으로 예쁘죠, 그죠? 예. 겉이도 좀 촘촘하게 좀 있습니다. 예. 노린재 나무였습니다. 지금은 좀 가파른, 아주 가파르진 않고요. 좀 가파른 언덕을 올라왔는데요. 예. 석변산까지 0.6km 남았네요. 많이 안 남았네요, 그죠? 예. 예. 좀더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고산에서 이 나무를 만났습니다. 숲이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런 데인데. 예. 여기 명아지도 막 있습니다. 근데. 뒤로 오니까, 예, 줄기가 쭉 쳐져가지고 이게 볼수 있는데요. 일단, 잎이
대부분 이렇게 모여놨네, 그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모여놨는데요. 잎을 보니까 톱니가 아주 잔잔하게 있어요, 그죠. 잔톱니가 아주, 잔톱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죠. 이거는 이제 산돌배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털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뒷면 이런 모습인데, 예. 산에서 자라는 배나무, 예, 산돌배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일단 잎을 보면 마주나게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꽃 지금 열매식인데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건 석회암지대에서 자라는, 예, 털 댕강나무로 보입니다. 예. 잎 뒷면 한번 봐볼까요? 예, 주변에 따라서 털이 엄청 납니다, 그죠? 예, 요거, 예. 털 댕강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석회암지대에서 자랍니다. 예, 이 앞에 잎이 좀 우글우글거리는 느낌이죠, 그죠? 보기에도, 그죠? 뒷면은 털이 많습니다. 이거 좀 두꺼운 느낌인데, 위에 그, 당조팜나무예요. 예, 장미가라다 잎들은 이렇게 어긋나게죠, 그죠? 예. 꽃이 지금 피었는데요. 아니, 너무 작아서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네요. 예, 좀 당겨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이게 바로, 예, 잎이 좀 우글우글거리고, 좀 두꺼운 느낌이라서 당조팜나무는 그래도 그나마 구별이 가능한데요. 예, 당조팜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하얀 꽃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그죠?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꽃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꽃들을 살펴보면은, 예, 털이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 산조팜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아니, 길 옆에 이렇게 나무가 턱하니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죠? 키가 제 키보다 큽니다. 한 200살 가까이 되는데요. 이 친구, 잎은 이렇게 마주나게죠. 그죠? 거치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요게. 예. 요게 바로 여러분 동네, 여러분 정원에 많이 심어놓은, 예, 회향목이네요. 회향목이 이렇게 석회암지대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바위에서. 예. 여러분께. 어, 석회암지대에서 자라는 나무 제대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회향목이었습니다. 이 나무 또 이 나무입니다. 예. 회향목 맞죠, 그죠? 이 마주나기 회향목과, 그죠? 예. 회향목이었습니다. 어, 등산 근처 오니까 풍경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 산이 너무 멋집니다. 그죠? 6월 2일인데요. 푸르름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죠? 아. 이런 뭐 절벽 같은 거를 카르스트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풍경입니다. 제가 360도 돌아가면서 여러분께 천천히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너무나 멋진 모습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어,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예, 지금 뭐 땅바닥에 거의 누워가지고 꽃도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꽃이 피긴 했어요, 그죠? 이렇게, 예, 그죠? 예, 폈어요, 그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잎은 마주나기예요. 지금 잘 볼 수가 없는데 다 이렇게 지금 덩굴려서 때부터 뽑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잎은 마주나기예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그죠? 잎 마주나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백리향입니다. 예. 예, 향을 맡으니까 백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이렇게 석회암지대 바위에서 자랍니다. 백리향이. 예, 여러분 뭐 정원에 심어놓은 것도 보시고 많이 보셨겠지만, 네, 실제 자라는 거는 이렇게 그, 예, 그 석회암지대 바위에서 이렇게 자란답니다. 예, 여러분께, 예, 백리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기쁩니다. 저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꽃까지 이렇게 백리향을 보니까 향기도 너무 좋아요. 하나 뜯어서 향기를 맡아보니까, 예, 여러분께.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예, 백리향이었습니다. 향이 여러분까지 전해줄 것 같아요. 그죠? 백리향입니다. 예, 정상부 1000m 넘게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금, 예, 꽃이 폈어요. 그죠? 요거, 예, 인가목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가시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래쪽도 보면은 가시가 엄청납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 생열기 나무하고도 비슷하긴 한데요. 예, 인가목은 뒤에, 생열기 나무는 뒤에 저기 선점이 있는데 이 친구는, 예, 선점이 없어요. 선점이 앞만 봐도 안 보여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예, 인가목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그냥 장미가라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나중에 열매가 되겠죠? 시방인데 시방도 좀 길쭉해요. 그죠? 이렇게. 예, 요거, 예. 인가목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께 분홍빛으로 화사한 장미가의, 예, 인가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도 꽃이, 예, 인가목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일단은 열매를 보면 이렇게 좀 길쭉한 것 같아요. 그죠? 시방이. 예. 그리고 가시도 있습니다. 가시. 아래쪽에도 지금 뭐 가시가 많죠. 그죠? 보면은 촘촘한 가시가 많습니다. 예. 요거, 예. 인감옥인데, 이 고산에서 이렇게 장미꽃을 만나니까 너무 장미 종류, 그죠? 장미과니까, 그죠? 너무 뭐 심쿵합니다. 이런 인감옥은. 인감옥은 좀 보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께. 이 안에 또 무슨 또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개미인가요, 이게? 개미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런 모습. 다뭐한 마리씩 들어있네, 그죠? 예, 요거, 예. 인감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상당히 귀한 친구를 또 자생해서 만났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지금, 예, 잎이 이렇게 마지막이죠, 그죠? 인동간데요. 지금 꽃봉오리도 있고, 그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면은 꽃이 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 그죠? 제대로 된거 피는 걸 볼수 있네요, 그죠? 와. 전체적으로 하얀 것 같아요, 그죠? 하얀 털이 많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흰 개불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좀 타원형이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뾰족, 이렇게 뾰족한 상태죠, 그죠? 예, 이거에 흰 개불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와, 저 진짜 흰 개불나무 엄청 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도 만나고, 뒤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얗죠, 그죠? 예, 이거에 흰 개불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꽃 보기 정말 힘든데, 제가 접서를 한번 또 보여주는 센스 좋죠, 그죠? 예. 개불나무는 이렇게 항상 이제, 보통 이렇게, 꽃줄기 안에서 두 개씩 피죠, 이렇게. 그죠? 예. 이게 막 뒤쪽이 하얀데, 하얀 털이 많은데, 뭐 바로, 예. 흰 개불나무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흰 개불나무였습니다. 와, 지금, 예, 꽃잎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아래쪽에. 이거, 예, 다, 예. 저기, 인감옥입니다.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이런 꽃도 정말 보기 힘든데, 산 정상부에서 만났어요. 몇 번을 봐도 참, 저 위쪽에도 이렇게, 그죠? 정상부에서 이렇게 화사한 꽃을 만났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요거는 제가 오늘 요걸 베스트 샷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인감옥 만난 기념으로, 예, 베스트 샷을 올리고요. 예, 흰 개불나무는 2등으로 주겠습니다. 흰 개불나무를 1등으로 할까요? 어느 게더 나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 공동 1등으로 하겠습니다. 예, 인감옥과, 예, 흰 개불나무 제가 오늘 베스트 샷때 1등, 공동 1등으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죠? 오늘 반합니다. 예. 인감옥이었습니다. 예, 석회암 바위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일단 잎은 마지막,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잎 앞쪽에 침이 있어요, 그죠? 작지만, 그죠? 이렇게 당겨보면. 이 친구는 갈매나무과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예. 그리고 갈매나무들은 층벽이 한 4쌍 정도밖에 안 돼. 많지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죠? 이거는, 예. 돌 갈매나무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석회암지대에서 자라는, 예. 돌 갈매나무였습니다. 와, 지금 향이 너무 좋습니다. 수수꽃다리죠, 그죠? 예, 수수꽃다리인데, 일단, 물판에 나뭇가 수수꽃다리 속이라,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다, 이, 무궁화지에서 꽃이 폈어요, 그죠?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예, 털개회나무로 동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담배 폈으면은, 예, 꽃게나무, 이렇게, 그, 무궁화지에서 이렇게 꽃이 피면, 그죠? 전부 다 무궁화지에서 꽃이 핀것 같아요. 예, 그죠? 이렇게. 요거, 예. 털개회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예, 척병산에 도착했습니다. 예. 어제는, 예, 바랑산에, 오늘은, 예, 척병산 왔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예, 좀 잠을 설쳤는데요. 예, 손 한번 만져줘야 되겠죠, 그죠? 너무 멋집니다. 예, 척병산 정상입니다. 예, 정상에 오면은 또 주변 풍경을 또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센서는 제가 있습니다. 이런 풍경, 풍경 너무 예쁘죠, 그죠? 이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그 당조팝 나무로 보이고요. 이렇게 이런 뭐 저기 그 석회암지대 이렇게 가파른 지형을, 예, 뭐그 뭐라 그러죠, 저기 카르스트? 예,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그러죠. 하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안 나는데, 예, 이런 모습이에요. 이쪽은 막더 엄청납니다, 그죠? 예. 이 앞에 있는 거는, 예, 요거, 회향목이죠, 그죠? 예. 예, 이런 모습이네요. 예, 정상, 예, 석 옆에는, 예, 요거는, 예,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예, 옛날 개쑥부정이라고 불렀던 개쑥부정이라고 보여요. 요거, 예, 개쑥부정이라고 보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친구는, 예, 당조팝나무로 보이고요.
이 친구도 당조팜 나무. 그리고 이렇게 잎이 많이 갈라진 친구가 있어요, 여기, 그죠? 이거는 바위 구절처럼 보입니다. 예. 여러분께, 예, 석병산 주변에 있는, 분석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 앞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1월 문대 있는데요. 예, 해가 지고, 예, 달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경사가 좀 가파른데 조심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1월 문 앞에 왔습니다. 아, 지금 노란색의 솜나물 종류, 예, 꽃도 예쁘고요. 여기 이제 바위구절 쪽 잎도 보이고, 이런 모습이네요. 아, 한번 땡겨볼게요. 와, 풍경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와, 엄청납니다. 예. 1월 문도 한번 또 봐줘야 되죠, 그죠? 예, 요거, 솜나물과, 바위 솜나물 같아요. 예, 바위 솜나물과, 예, 1월 문, 예, 예쁜 모습 한번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아, 너무 멋지죠, 그죠? 예, 1월 문 옆으로 왔는데요. 엄청 큰 바위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보고 뭐, 탑 카르스트 지형?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께 아주 또, 앞에 멋진 풍경과, 예, 탑 카르스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 석회암 바위와 이렇게 멋진 풍경 한번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아, 그 생각이 너무 아쉽죠, 그죠? 낑낑대면서 올라왔는데. 예, 여러분께, 예, 석병산에서, 예, 예, 카르스트, 예, 석회암, 예, 바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 석병산 옆에 있는 자병산은, 예, 그 시멘트 원료로 쓴다고 지금 다 파괴가 돼가지고 자병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석병산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앞에는 이나무인데요. 예, 이거는, 예, 입자리 털이 거의 없죠, 그죠? 예, 둥근 형태인데, 예, 이거는, 예, 피나무입니다. 피나무. 예, 여러분께, 예, 피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좀, 예, 가파른 경사를 내려왔습니다. 조심해서요. 예, 여기 지금 이나무를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는데, 이쁜 여러분이 좀 길쭉하죠, 그죠? 예, 요건데, 이 친구가 당연히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와, 저도 열매를 처음 보는데, 이거, 예, 두매당 나무입니다. 예, 이 나무가 정말 보기 좀 힘든 나무인데, 자생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열매까지 보여드립니다. 조심해서 봐야죠, 그죠? 예, 여러분께, 예, 두매당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예, 이제 아쉽지만, 예, 정상석을 보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적병사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또 슬슬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예, 돌갈매 나무입니다. 예, 그, 이쪽, 맨 위쪽을 보면은 이렇게 침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 침이 있죠, 그죠?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침 보이시죠? 가시. 예, 이게 갈매나무가의 특징인데요. 요거는, 예, 또, 맥은 많지 않아요. 맥은 뭐 한 네 쌍 정도? 입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거, 예, 그리고 지금 열매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열매 보이시죠? 그죠? 예, 요거, 예, 돌, 석회암지대에서 자라는, 예, 돌갈매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돌갈매나무였습니다. 예, 바위 위에서 지금 멋지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요거, 예, 산조팜나무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자랍니다. 가까이서 잎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잎을 보니까, 예, 산조팜나무로 보여집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개박달나무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예, 거치는, 예, 겹톱류예요, 그죠? 예, 측맥이 잎도 크지 않은데요. 측맥이 한번 따볼게요. 둘, 넷, 여섯, 한 일곱 쌍 정도 되는데, 이거, 예, 바위 붙어서 지금 바위 위에서 지금 붙어서 자라는데요. 예. 개박달나무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예, 하산길에 이 나무를 만났습니다. 어, 이렇게 봐서는 사실 어려워요, 그죠? 예, 제가 이 겨울눈을 보니까 당겨 보겠습니다. 겨울눈이 코주부 모양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푼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예, 황병나무가 되겠네요. 예. 잎을 하나 따서 향을 맡아보면은, 야, 향기가 좋습니다. 그죠? 예, 문양가 친구들은. 어, 이 친구는 황병나무네요. 오. 야, 그죠? 잎은, 뭐, 이렇게, 마주나기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예. 이걸, 그, 겨울눈을 자라면 좋은 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코주부 모양으로 옆분이 생기면 요거는 원래 노랗 이게 노랗거든. 근데 지금 노랗진 않고 이런 모습인데 이래도 알아보겠네요. 예,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예, 어린 황병나무였습니다.
예, 이 앞에 이렇게 완전히 누웠습니다. 저게, 이 친구가. 예, 이쁜 마주나기인데, 예, 둘레 다섯 개. 예, 이렇게 지금도 여기 꽃이 있어요. 이렇게. 좀 누웠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정단부에서 딱 이렇게 꽃이 올라왔죠? 종 모양으로, 그죠? 이렇게. 안쪽으로 보는 모양인데, 예, 유광나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예쁜, 네, 또, 검정색 꽃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예, 아주 또 독특합니다. 그죠? 유광나물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잎은 이렇게 입자를 보니까 잎은 마지막이에요. 그죠? 예. 단풍나무 잎처럼 생겼는데요. 여기, 옆두 꼬리 부분이, 예, 줄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죠? 예, 청년이죠. 그죠? 그래서 청신상나무인데요. 예, 청신상나무를 또 구별하는 키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렇게 줄기가 다 녹색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녹색인 게 보입니다. 그죠? 이거, 예. 잎은 마주나기. 그죠? 예. 옆두 부분이 꼬리가, 예, 줄임이 별로 없는, 예, 청시당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줄기도 녹색입니다. 예, 이 앞에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예, 주변에부터 폈습니다. 그죠? 간에 양수는 아직 안 폈는데요. 예,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네요. 예, 인둔과인데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로 크게 갈라져 있죠. 그죠? 예, 이거, 예, 백당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산에 또, 예, 백당나무가 자란답니다. 여러분께 인동가의 백당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꽃은 유광나물 꽃인데요. 보통은 종 모양으로 아래로 숙이고 있어가지고 거의 못 봤는데, 예, 하늘로 머리를 쳐들었어요. 그죠? 예, 개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잎은 이제 마주나기죠, 이렇게. 좀 숙였네, 이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왔네, 그죠? 이게 정단부가 맞네. 저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폈네요. 그죠? 저는 이상하게 옆에서 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은, 예. 잎은 마주나기. 그죠? 이렇게. 예. 여러분께 유광나물 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우리나라 꽃인데 좀 독특해요. 그죠? 검은색 꽃이 펴서. 그죠? 유광나물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 1m 정도는 지금, 예, 컸는데요. 예. 사실 잎을 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잎이 좀 부드럽습니다. 근데 궁금하면은, 예. 향을 한번 맡아보면 됩니다. 예, 향긋합니다. 예, 운양가에, 예, 잎은 마주나기죠, 그죠? 예, 황병나무입니다. 예, 겨울눈은 또 보면은, 겨울눈 보면 훨씬 좀 편하죠, 그죠? 코주부 모양. 그죠?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예, 황병나무네요. 예, 향이 좋습니다. 향이 좋은 것들은, 예, 대부분 운양가죠, 그죠? 산초나무, 뭐, 초피나무 등등. 예, 황병나무였습니다. 예, 이 앞에 어린 나무가 있습니다. 예, 어린 나무를 보통 치수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예, 소엽수 되게 많아요. 둘, 넷, 여섯, 일곱 개. 한 15쌍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죠, 그죠? 예, 보기에도 이게 어긋나게 봐줘야 되거든요. 어긋나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잎은 이런 모양인데 날카롭습니다. 그죠? 두뇌처럼. 당겨보면은 그래도, 예, 겉이 하나에, 톱니 안에 톱니가 또 있죠, 그죠? 겹톱니죠, 그죠? 요거는, 예, 식당나무예요. 예, 고산에서 가끔 볼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께 어린 치수, 예, 겹톱니인 식당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일단 잎이 마주나기인데 만져보면 솜털을 만지는 것 같아요. 그죠? 털이 엄청나죠, 그죠? 예, 그래서 올개불나무인데요. 예, 올이라는 것은 이제 꽃이 일찍 핀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게 인동가로, 예, 잎은 마주나기죠, 그죠? 예. 여러분께 완전히 솜털을 만지는 느낌의 올개불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열매를 보면 좋을 텐데 열매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딱 하나인데, 보통 두 개씩 달리는데, 지금 한 개 딱 남았습니다. 다 떨어졌나 봐요. 그죠? 열매가 보통 두 개씩 달리는데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예. 올개불나무였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나무, 얼핏 보면은 저기 그 족도리풀처럼 보여요. 근데 나무에 나무, 그죠? 나무 맞잖아요, 그죠? 예, 요거, 예, 등치기 되겠네요. 예, 덩굴송으로 가는데, 어린 친구라, 예, 예,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엽제가 푹 파여 있는, 예, 등치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여기 지금 잎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예, 잎이 아래쪽에 보면 항상 짝꿍둥이 같아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 틀린 것 같은데, 이거는, 예, 그 중부지방하고
주로 이제 북부지방 몽골까지 자라는 네, 가래나무죠, 그죠? 예, 여러분께 예, 가래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호두나무, 호두하고 그 저기 열매가 비슷하게 생기죠, 그죠? 예, 우리나라 예, 자생식물 예, 가래나무과의 가래나무였습니다. 6월달은 꽃보기 힘든 계절인데요. 지금 꽃이 폈습니다, 그죠? 예, 살펴보면은 우선 잎부터 살펴볼까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줄기 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잎에서 저기 오이 맛이 나죠, 그죠? 이거 고강나무인데요. 이렇게 꽃잎이 내장이네요. 살짝 폈습니다. 이 친구가 총상을 사러 그러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꽃이 두 개, 위에 세 개,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보통 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요새 좀 잘 살펴봤는데요. 그죠? 아래 두 개, 위에 세개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막, 보통 다섯 개다 돌리, 이렇게 뭉쳐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도 아래에 두 개, 얘는 이 친구는 아래에 두 개, 세 개만 폈네요. 예, 앞에는 이나무인데요. 이렇게 지금 잎이 가까이 있어서 볼수 있습니다. 예, 피나무로 보입니다. 털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바로 이나무인데요. 지금 맹아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큰게 이게 바로 피나무랍니다. 멋지죠, 그죠? 예, 여러분께. 잎은 어긋나기입니다, 피나무는. 예. 여러분께 털이 하나도 없는 예, 피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멀리서 봤는데도 하얀색이 너무 지금 밝아가지고 너무 잘 보여요. 그죠? 그죠? 예, 이 아래쪽에 이제 뭐 흰색도 있고 좀 옅은 분홍색도 있는데 거의 이제 대부분 흰색인데요. 아래쪽에 수꽃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죠? 예. 보면 항상 수꽃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또 수필을 보니까 되게 진해요, 그죠, 이거? 저거는 이제 지다리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높은 지대에서 고산에서 자라는 네. 지다리였습니다. 신기합니다, 그죠? 예, 오늘 그 강릉과 정선에 걸쳐 있는 예, 석병산에 다녀왔습니다. 예, 석병산은 석회암 지대인데요. 예, 오늘 뭐 저는 인과목이 기억이 남네요. 아주 꽃이 화사하게 예뻐가지고 인과목이 기억이 남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그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